아득히 먼 옛날 수억 년 전 중생들을 맞은 지구는 1억 6천만 년이란 긴 세월을 공룡이 지배해왔다. 이른바 공룡시대. 지구의 표면은 기나긴 세월에 걸쳐 차츰차츰 커다란 변화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고부터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 바로 그것일 것이다. 둘리는 잊지 않고 있다. 과거에 아름다웠던 엄마와의 사랑의 추억을. 어느 날 갑자기 둘리에게 닥친 커다란 운명의 변화. 그것은 외계의 고도로 과학이 발달된 ET성의 비행접시 조사단이 지구에 도착하면서 ET 과학자는 둘리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그 대가로 둘리에게 초능력을 심어주고 떠나버린다. 그러나 그동안 밀어닥친 빙하기, 지표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고야만 한다. 우리의 가엾은 아기 공룡 둘리는 잠이 든다. 불행일까 행복일까 머나먼 꿈을 꾸면서. 그리고 1억 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 둘리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슬픔과 그리움을 간직한 채로. 열이 뜨거 저리 파도 알 수 없는 둘리 둘리. 어머? 어머? 왜 그래 미스 김, 애인 왔어요? 감독님! 감독님 저거 좀 보세요! 술 안 피우지 말고 어서 리테이크나 고쳐요. 어머 저거 좀 봐라! 이상하지? 아니 뭐야? 저게 뭐야 도대체? 도둑이야! 아니! 아니! 이 커트를 그린 애니메이터는 동작이 부드럽군. 오케이 좋았어. 아주 잘 그렸어. 미스 김 거잖아. 아이고 이건 또 튀는구만. 또 리테이크라니까. 미스 김 잠깐 봅시다. 에? 아니 이것 봐라, 일들 안 하고 다들 어딜 갔어. 아이고 이건 미스 김이 고치다만 리테이크 작화지잖아. 에이. 아니 저런 오 하느님 저런 아이고 스케줄 다 깨졌다. 아 제이지 봅시다. 고객도시 나와요. 고객도시 나와요. 네? 당신이 고객도시요? 저 강아지하고 오리하고 댁에서 키우는 거 맞죠? 네 그렇소만. 손해배상 청구옵시다. 손해배상 청구서요? 그런데 이젠 도둑질까지 발도 올려 요령 비우지 말고. 근데 니네 애완동물은 참 이상하다. 이런 걸 왜 들고 서 있으래? 재미 하나도 없는데. 아이치. 아우 졸려. 누나 넌 하나도 안 무겁니? 무겁긴 우리 별에선 한 살짜리 애기도 자동차 한 대쯤은 보통 들고 다녀. 난 약해서 맨날당 보약만 먹었는걸. 왜 그런 짓을 했어? 나쁜 짓인 줄 몰랐니? 누나에게만 살짝 말해봐. 넌 착한 애잖아. 어서. 오빠 하늘에 떠있게 인자 없는 건 줄 알았지 뭐. 우리 여객기를 폭발시킨 나쁜 놈들 풍선 타고 가서 혼내주려고 했단 말이야 이제. 그래 울지마. 내가 아빠한테 잘 말해줄게. 아빠 둘리가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안 하겠대요. 아 그래? 어디 보자. 이거 봐, 반성한 애들이 아니라니까는. 이 녀석도 들어오기만 해봐. 둘리야 도너야 어딨니? 아빠가 용서해주신대. 어서와.
에이 저 이건 또 뭐야? 아이 저 어디서 끌고 왔냐 이런 고철 덩어리를. 이 녀석들이 근데 내가 개조했어요. 신발명품이에요. 이상한 일이로구만. 내 재산이 많이 축난 것 같아. 여보, 고철 부목명에서 갖고 와봐요. 오빠 잘 있어. 만일 내가 적의 손에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거든 내 뼈를 거두 앞마당에 골고이 묻어줘. 어디 가는데 그래? 우리나라 여객기를 폭발시킨 악당을 찾아서. 아니 내들아 이게 일이네. 아이고 냄새야. 원료가 뭐니? 썩은 고춧가루. 간지덕하구나. 우리야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아이고 어디서 또 청구서가 날아오겠지. 내쇼. 그까 드라이기로는 어림도 없다 얘. 그리고 거기는 얼마나 겁내는 무기가 많다고. 자존심 상한다 조수. 공포의 신무기 좀 보여줘. 기관총 발사. 또 있지. 화염방사기 작동.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는 쓰지 말아야겠다. 슉 하고 불길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아유 차간 빌렸어. 꼼짝도 할 수 없는걸. 그럼 어떡하지? 할 수 없지. 이건 공개 아니려고 한 건데. 에이차. 여기는 3호차.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괴자동차가 하강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바. 이 속도로 가면 금방 북한 땅에 도착할 거야. 아이고 기관총이다. 벌써 북한 땅에 도착했나 봐. 괴자동차는 들어라. 항복하라. 싫다. 우리의 갈길을 막지 마라. 셋셀 동안 항복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어서 항복해. 항복할게요. 생각 잘했다. 그럼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가라. 알았어요. 엔진이 고장이다. 순순히 손들고 나와라. 난 몰라. 어떡해. 미안해. 북한까지 가야 하는 건데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순순히 손 들고 나와라. 잡아봐. 잡아라. 나 주인공이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저절로 고쳐졌나 봐. 계속해. 다시 내려가봐. 알았어. 지구별에서 장사 지낼 뻔했네. 어때 이 차? 오늘 산 건데 이게 자그마치 얼마짜린 줄 알아? 과연 비싼 차는 다르군요. 우리 여기서 쉬다 가자고. 응? 좋아요. 아이고 야코다! 아야, 아이고 누구야? 내 차 잡아라! 아이고 오늘은 쫓기기만 하네. 차가 잠실 올림픽 경기장 쪽으로 간다. 와, 올림픽 경기장이다. 야구 시합하나 봐. 여기
여기까지 온 김에 야구 구경이나 할까? 내가 좋아하는 선수 누가 있나? 이야, 선동윤 선수도 나왔네. 야, 홈런 한번 날려라. 제 2분은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제 3분은 과연 어떤 물을 던질지. 피차 마인드 펀 순간 마인드 뺐습니다. 제 3구 갔습니다. 안타, 깨끗한 안타였습니다. 제대로 됐네. 와, 바로 들어간다. 아유, 가라앉네. 잠수 준비. 물 밑으로 가면 모를 거야.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겠지 뭐. 우와, 고래다. 어? 저 고래가 왜 저렇게 놀라지? 으아, 충돌한다. 코야 코피 났네. 동물의 운동은 기타우밖에 못 나가서 내게 못이라오요. 왜? 어둠에 왜 들쳤디야나? 뭘 안해? 날래 까부시고 도망가자우야. 넌 이제 죽었다잉. 아이고 도노, 박치기 하면 너 아니니? 알았어, 간다. 왔네. 아고 동무, 이제 들려수다래. 행복하자오예요. 잡히면 혼난다. 이쯤은 살짝 도망가는 거야. 즉시 손 들고 나오라. 항복이야요. 항복. 끌렸다 끌어. 이 녀석들 또 무슨 엉뚱한 짓을 할지 몰라. 들어가 임마. 자, 감시를 해야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가 막힌 게 뚫렸나? 아이고 눈이야, 아이고 눈이야. 긴급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오후 한강에서 잠수함을 타고 침투하던 무장간첩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직접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다가 칼기안들을 더 까부스러는 진영을 바꿔왔대시오. 그럼 길지. 이 나쁜 놈들. 간다! 칼기 폭파범들아! 정의 심판을 받아라!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하지? 진짜 반성을 하나? 계십니까? 아이고, 이건 뭔가 불안한데 그래? 이 녀석들이 타고 가던 행글라이더가 저희 집 닭장에 추락함으로 해서 닭 12마리가 골절상을 입었고 3마리가 목뼈에 금이 갔으며 7마리가 임신 불능 인사를 보였고 또 4마리가 정신불능을 일으켰다. 이건 모두 우리 비행기를 폭발시킨 나쁜 놈들 때문이야. 겁이 났다 하자라.